제가 오늘 창을 여기 항토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건데요. 여기 분갈이 할 때 제가 창 입장 다치지 않고 손톱 끝이 상하지 않는 방법. 네, 여기 손톱 끝에. 예, 그래서 저거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흙을 그 상토를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저만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나무젓가락, 요게 이제 또 꿀팁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행자만의 스타일이니까 저는 요렇게 해요. 일단은 3분의 1을 제가 상토, 분갈이 흙 상토만 저는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담아줘요. 3분의 1 정도 담아주고, 이제 이렇게 3분의 1 담았으면 한쪽 면만 이렇게 밑에 엉덩이 부분 있죠? 엉덩이 부분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흙 요 정도 위에 사이즈. 예. 그래서 여기 한쪽 라인에다가 제가 나무젓가락을 가운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받치지요. 나무젓가락. 그러면은 여기 분과 여기 엉덩이 여기 사이, 그쵸? 여기 뿌리 있는 부분, 요게 푹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빠지지도 않고 요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요즘 창에 매료에 빠져가지고 창들로 합식도 하고, 예, 창으로 이제 이렇게 분갈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가장 요 창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는, 예, 그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3분의 1을 넣었으면 이제 살짝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면을 다 채워주죠. 그러면 밑에 나온 뿌리도 상하지 않게 되고 이 아이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뿌리가 한쪽은 이제 묻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돌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으로 여기 살짝 들고 흙을 계속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상토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이고요. 그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길게 이제 잔뿌리 같은 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무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 여기 상토 채우는 거 자체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뿌리는 뿌리대로 원활하게 내려가고, 요거는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나중에는 빼줄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잔뿌리 내려가고 이런 상태에서 다 빼줄 거죠. 양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일단은 뿌리가 안정적으로 됐으면 밑에 이제 뭐 쟁반 같은 거, 뭐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받쳐놓으면 되겠죠, 여러분. 저는 창은 좀 고급종이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젓가락을 빼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살살. 그리고 상토도 여기다가 가득 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장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토를 제가 이렇게 여기다 담았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이렇게 입장 사이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한쪽이 다 됐으면 이제 방향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쪽도 마저 젓가락을 빼주죠. 그리고 살짝 들어서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도 맞고, 이런 식으로. 자, 센터도 맞고,
여기 그 잔뿌리 같은 것도 긴데 3분의 1만 제가 했고 3분의 1을 계속 양쪽으로 돌려가면서 이 나무 젓가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딱 받쳐놨죠. 그러면은 여기 입장 끝에랑 여기 그 상토 채워지는 요 부분하고 아주 적당하게 딱 맞아 떨어져요. 너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마사토를 올려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 잔뿌리는 지금 예쁘게 원활하게 지금 단지 들어갈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입장에 조금 묻을 수 있는 아이 이렇게 털어주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마사토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마사토를 살 때 여러분 세척 마사를 사야 되는데 세척 안 한 마사를 샀어요. 그래서 아, 좀 까다로워요. 이거 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 아이들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오, 일이 많고 진흙물이 한두 끗도 없이 나오더라고. 이 아이는 이름이 자 저는 창이나 다육이 같은 경우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 예, 여기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얕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물을 여기다 충분히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싹 스며들어요. 싹 스며들어요. 마사토를 조금만 더 할게요. 살짝만. 그러면 적당하게 뿌리도 적당하게 심어져 있고 너무 속으로 바짝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행자만의 스타일이니까 여러분은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물을 안 줄 거예요. 예, 오늘은 물을 안 주고 이 아이가 이제 촉촉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며칠 있다가 줄 거예요. 예, 뿌리가 이제 할착되게끔 며칠 있다가 적응된 다음에. 그냥 저는 창들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제 명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앙쭈라는 아이거든요. 앙쭈. 그래서 명찰자를 이렇게 또 꼽을게요. 자, 여러분 창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사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깊이 삽식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얕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물을 충분히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약간 한 뭐 2.5mm 정도 스며들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을 분갈이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무젓가락 활용을 해서 엉덩이를 딱 받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저만의 방식인데 굉장히 이게 손톱 끝도 안 다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창 분갈이 하는 거 제가 나무젓가락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만의 스타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아이는 창 앙주라고 하는 아이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저만의 스타일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거죠. 나무젓가락 꼭 활용을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